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신앙인,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살필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12번째 왕인 그 아스라는 왕은 유다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입니다. 성전에 우상 제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온갖 죄악들을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할 정도로 많이 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은 그 아하스 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온갖 죄악 골고루 다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죄악의 중심에 놓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고 나니까 다윗왕의 묘실에도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릉에도 못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7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왕들 모시는 묘실에도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잔혹한 왕,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신앙 좋은 인격으로 서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신앙 좋은 왕으로 서게 되었을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비밀은 그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비아인데 그 우시아 시대의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측을 하죠. 아마도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편없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기반을 쌓고 든든하게 서 있는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 왕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스가랴의 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았고 그의 어머니도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작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백날 잘 시켜봐야 어머니가 형편없으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서 교회가 인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는 어머니, 새벽기도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애들 헷갈리게 만드는 어머니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어머니,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몸매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영성 관리를 하는 어머니,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의 역할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 바울도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디모데, 내가 양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거든요. 뭔가 그 능력 있는 믿음을 보이거든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게 추적하다 보니까 찾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됐구나. 나는 네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아 어머니였구나. 외할머니를 만나보니까 아 외할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었구나. 그게 전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믿음, 뭐 할머니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여자분들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모습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믿음. 공주의 아들이라고 양육은 받았지만 키우기는 어머니가 키웠잖아요.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아름다운 아이. 영어 성어니까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아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비범한 아이임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안에 아이의 가치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뭐 취직해라, 취직해라. 그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 아이를 왜 보냈을까? 이 땅에 왜 보냈을까? 목사도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하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뭐 먹고 살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형제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저 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을 왜 지금 이게 60이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게 만드시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예의주시해야죠. 그 속에 있는 그죠? 그 비범함, 아름다운 모습, 그걸 바라보고 그 길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게 없죠. 그냥 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메시지는 뭡니까?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남들과 똑같아야 된다.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성이 있잖아요. 왜 다 똑같이 키워야 돼요? 달라야죠. 제가 요즘에 그 아이패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잡지 앱이 하나씩 날라와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읽었던 앱인데 그 앱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싱글스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뭐 독신 여자분들이 보는 건데 내가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봤어요. 봤는데 어떤 한 모델이 제가 사진을 볼 때 이랬어요. 한 모델이 정면 사진, 옆모습, 뒷모습에서 뒤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렇게 찍은 세 장의 사진을 합성한 줄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 세 명의 얼굴이 다 똑같아서. 그래서 난 한 사람이 그에게 포즈만 달려가지고 세 장을 합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몇 장을 봤거든요. 똑같은 사진을. 여러 그 사진들을. 근데 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델 하면서 이름이 세 명의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을 어떻게 했느냐? 아마 같은 병원에 갔는가 봐요. 그죠? 같은 병원에 갔는지 어쩜 세 명의 얼굴이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컨셉이 똑같아요. 코 모양도 똑같고. 코 모양은 김한선하고 거의 같더라고. 김한선 같은 코. 눈 모양도 똑같고. 눈도 그 고양이 눈 같은 그런 눈. 그죠? 뭐 입도 똑같고. 그러니까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그 다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이게 뭔가? 그게 예쁜 거예요? 개성이 있는 게 낫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자격이 주신 그 독특한 얼굴이 난 거지. 여자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걸 예쁘다. 예쁘지도 않아요. 하나도 인간 같지도 않고. 그죠? 뭐 카피해놓은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오히려 박미선이 훨씬 예쁘죠? 개성이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구절이 나왔다 그랬죠?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 포이에마 영어 성경 번역할 때 보니까 메스터피스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독특성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세상의 물결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줬다. 네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너를 통해서만 독특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약속을 심겨줘야 되고 그래야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다 형편이 없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줄어들었잖아요. 말씀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줄어들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아마도 여기 아비야 같은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아무리 암흑시대를 할지라도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기도하십시오. 여자분들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형제들 어떤 여자를 골라야 돼요? 성형수술 열심히 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를 골라야 돼요? 기도하는 여인, 그죠? 말씀으로 무장된 여인, 아비야 같은 여인,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이 우리 히스기 같은 인물들이 정말 많이 배출되는 그런 은혜를 영광을 맛보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인 메시지였고 역대하 32장 1절 보니까 그 31장에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충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장 1절에 충성 이후에 위기가 온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위기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31장에 보면은요, 성전 정화를 했고요, 우상을 다 없애버렸고요, 유월절을 회복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나라를 다 다스리도록 기초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단한 개혁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귀한 일들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졌다, 뭐 이래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저께 새벽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초신자 자매가 묻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설교 들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안 와요? 고난이 오는 거죠. 우리가 왜 속고 있느냐 하면,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류의 얘기들.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 같으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했던 모든 것을 다 줬다. 뭐 그런 구절. 그런 조그만 책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게 믿음의 전부 다인 줄 알고, 그죠? 하나님 잘 믿으면 땅이 넓어져요. 아파트 평수가 넓혀져요. 뭐 그러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요. 뭐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모든 환란을 벗어 자유롭고 구하는 모든 거 다 주셔요. 인생이 그래요? 성경에는요, 야베스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세요? 히스기야의 기도 누가 쓴 책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런 책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건 너무 축약해 가지고 이걸 신앙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만 붙드니까 충성 이후에 오는 위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충성 이후에 오는 위기,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세상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 그게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아, 사실 야베스의 기도 나오기 전에 야베스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한 줄 나오는 사람? 근데 히스기야는 다르잖아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정말 기도 그러면 히스기야지 무슨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인물이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충성되고 난 다음에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야베스 되고 싶어요? 히스기야 되고 싶어요? 히스기야 아니에요? 히스기야 더 영광스럽죠.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 그러므로 충성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위기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 오면 어때요? 이기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주가 내게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충성되게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선문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런 거지. 뭐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히스기야한테 그거 배우자고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실력을 기르면 돼요. 진짜 실력. 히스기야는 실력 길렀습니다. 뭐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실력을 길렀어요.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을 펼치면 물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기온샘. 거기가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점령당해버리면 상대방도 거기서밖에 물을 못 얻고 이스라엘도 물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했던 토목공사가 뭐냐. 기온샘에 있는 물, 땅 밑으로 500m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히스기야 수로라 그래요. 수로를 만들어서 샘솟게 만든 게 그게 실로암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게 성경엔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거는 신화에 불과하다,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한 70년 전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히스기야의 수로가.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관광 가면 거기 이거 가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500m 깊이에. 그런 수로가 있다고요. 그때 이걸 팠다고요. 파가지고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래서 수로 다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 보니까 성을 중수하고 망대를 손질하고 외성과 밀로를 건설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준비할 거 철저히 실력 있게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위기가 온다 그럴 때 뭐 믿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입만 벌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새벽 기도의 능력, 새벽부터 깨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이 멘탈에 문제가 있잖아요. 멘붕 아니에요, 멘붕.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두려워 떨고 흔들리잖아요. 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몇 시간 먼저 깨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경쟁에서 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죠. 상대도 이제 상대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없어졌다. 불순종해서 졌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9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왜 졌어요? 철공이라는 기술자가 없어서 졌대요. 그러니까 기술자 길러내야죠. 철공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돼야죠. Not a blacksmith could be found. 그죠? 블랙스미스를 발견할 길이 없었대요. 아무데도 없더래요. 그렇게 지는 거죠. 교회가 인재들 길러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만 우리나라에 뭐 그런 문제 있었죠. 그 뭐 가짜들이 많이 와. 학위, 가짜 학위, 뭐 대학 나오지도 않은 거 뭐 나왔다 그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 속인 사람만 죄예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짜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회가 실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죠. 가짜 행세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뭐 가짜 뭐 용인은 어때요? 뭐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가짜가 팔을 쳐도 되는 사회라 그러면 그 진짜 가짜 가려서 뭐래요? 가짜도 자기 역할 감당하면 가짜도 되는 거지.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찾아내려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기업이 뭐 힘을 발휘하고. 우리는 뭐 젊은 사람들은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젊었을 때 능력이 뭔지 알아요? 도전의식 아니에요? 세상 지금 뭐 사회생활이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뭐 룰 정해놓고 똑같이 돼야 돼. 11명 대 11명이 싸우는 건지 알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전쟁에 가까워요. 전쟁은 공정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지. 그럼 사회적인 이런 기존적인 질서를 깨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처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불리하지요. 불공정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체제를 뒤엎을 정도의 열정과 뜨거움과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걸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밟히면 죽는다 그러면 그 죽어야지.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되는 게 그게 사회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 쪽의 입장에 놓고 한번 봅시다. 교회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대형교회 문제가 많다. 이제 홍대세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니까 자신있게 얘기해도 되네. 그죠?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죠? 뭐 거기다가 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면 뭐 되니 안 되느니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뭐 맞다, 옳다, 그러다. 아, 그거 몇 번 말하면 되는 거죠. 몇 번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 그러면 놔둬도 망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놔둬도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악이라 그러면 그럼 자기가 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이면. 그럼 선이면 그보다 더 나은 생명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처음 서른 살 때 그때 처음부터 예, 어떤 기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른들 하는 거 좋다 그래. 니네들이 더 힘도 있고 큰 교회고 그렇다. 뭐 처음부터 큰 교회였나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그죠? 맨 주먹밖에 없고 젊은이밖에 없지만 아, 우리가 더 생명력이 있으면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죠. 생명에서 승부를 봐야지. 뭘 네가 잘했니 못했니 맨날 그러고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양아치라 양아치. 나는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 많은 젊은이들이 다 양아치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양아치들. 기존 질서에 대해서 욕인하고 있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그죠? 그 양아치들 아니에요?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네가 한번 해보라. 네가 자기가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뭘 비난을 해요? 엉터리라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거 생명력 없다 그러면 가짜라면서 그럼 진짜면 왜 가짜고 서서 지냐고. 안 그래요? 가짜라면서요 그거. 다 엉터리라면서요. 엉터리하고서 싸워서 지면 자기는 더 엉터리지. 입이나 닥치고 있어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력 갖춰야 돼요. 지금 왜 올망졸망 싸우는지 아십니까? 진짜와 가짜에 별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진짜도 그거고 가짜도 그거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뭐 비슷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틴 루터 뭐 혈혈 단신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 지금 교회 세력 갖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 아니에요.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거대한 조직과 싸워서도 이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 혼자 싸워도 이기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의 문제지 무슨 크기하고 싸워요? 지금도 우리가 어리석은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각 분야에서 여러분 소속된 각 분야에서 이 좀 배틀을 좀 해야 될 거다. 배틀. 옛날에 무슨 뭐 콜라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진검승부 했던 게 있었어요. 그죠? 뭐 어떤 콜라가 맛있나 챌린지 해가지고 그거 기억나세요? 물론 그거 뭐 차게 해놓은 게 더 맛있어요. 언제나. 예, 그래서 사길 쳤는데 어쨌든 그런 배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수도 그랬잖아요. 무슨 뭐 얼굴만 예쁘고 춤 잘 추고 이런 게 아니라 나가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실력을 한번 승부 보자. 그럼 될까? 실력을 승부 보자. 그런 일들을 잠깐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대결 한번 해보자. 뭐 노래도 잠깐만 뭐 이소리 저소리 하지 말고 누가 노래 제일 잘하는지 한번 나와보자. 고수 대결 한번 해보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한번 진짜 한번 싸워보자. 뭐 설교도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설교 대회도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말씀 증거하나. 뭐 그런 거 그죠? 아, 기도 영적 대결도 한번 해보자. 뭐 잔챙이들 나와가지고 이소리 저소리 하지 말고 한번 붙어보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쥐뿔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무슨 거머리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떠들기는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자기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죠.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죠. 이거다 하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지. 그거 아니죠. 아, 많은 젊은이들이 무슨 멘토라고 해서 읽는 책들 보면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천 번을 흔들려요? 천 번을 흔들려면 젊은 다가에 젊은 다가 천 번을 흔들리면 천 번이 흔들리면 어른이 돼요? 천 번이 흔들려야 그러면 노인이 돼요. 노인이. 알아요?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제목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천 번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많이 흔들려봐야 한 20번? 웬만하면 한 서너 번만 흔들려야 돼요. 흔들어버리고 그죠? 나를 흔드는 놈들을 발바 뭉개버려야 돼요. 알아요? 어디를 흔들어 흔들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한 20번쯤 밟히고 난 다음에 밟는 놈의 발을 부러뜨려버려야 돼요. 그게 젊음이죠. 천 번을 흔들려요? 그리고 맨날 흔들리고 있죠. 그죠? 뭐 죽느니 사느니 뭐 아픔이 어쩌니. 젊은이 무슨 아픔이야 아픔. 그런 단어를 쓰고 앉았고 감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뭐 사회적인 뭐 배려가 없어가지고 있대나 뭐 젊은이의 눈물을 닦아준대나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줘가지고 무슨 인물이 나옵니까? 피물 나게 만들어 인물이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 다 죽이고 있어요. 이게 다 반푼이들 만들고 있다고 다 양아치들 만들고 있어요. 치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비판 세력이고 비평 세력이고 투덜들만 만들어놨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다고요. 다 양아치 영적 양아치들.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시편 3편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를 부려버렸대. 이를 꺾어버렸대요. 이게 젊음이에요. 이게 젊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죠. 히스기야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죠. 하나님 내가 충성 다 했는데 이게 웬 재앙이에요? 충성했던 이런 위기가 오면 누가 충성하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담담하잖아요.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이기잖아요. 실력으로 이기잖아요. 오히려 위기가 있으니까 히스기야의 실력이 더 강화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뭐 공정한 룰을 해달라느니 날 도와달라느니 동정해달라느니 플리즈 플리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죽을 놈의 소리예요. 그거 원래 도전자는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게 당연한 거예요. 불리한 게. 그리고 밟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뭔데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게 생명이지.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게 인물이에요? 얼마든지 핍박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남겠습니다 하는 그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시스기가 된 겁니다. 진검승부 기르십시오. 싸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무장하십시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겼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붙들었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확신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확신이 있죠? 여러분도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 걱정해? 뭘?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그걸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잠깐 여기저기 가서 물어봐요. 나 될 것 같아요? 나 이길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왜 물어봐요? 잠깐만 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확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 주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너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놈의 팜남 사람들의 평가와 그 무슨 뭐 여러분이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 후보냐고? 팜남 여론조사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여론조사로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확신으로 사는 거죠. 약속 붙으면 사는 거죠.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이길 수 있어요 하는 그 확신 갖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뭐 성도들과 함께 뭐 의논해서 목회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확신이 있으면 그거 갖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 확신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확신, 부흥을 주시겠다는 확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거 없이 온 줄 알아요? 그거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주변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묻지도 말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잠깐 대화 나누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 붙들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불타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타오를 때까지 말씀 붙드는 거라고. 히스기야에겐 이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시키잖아요. 그죠? 넘어지지 말라고. 왜 우리가 흔들흔들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때 쥐뿔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약속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사상 아브라함보다 더 창대한 이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복의 그 물줄기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 확신이죠. 그 약속 붙들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흔들흔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위기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C.S. 루이스라고 있죠. C.S. 루이스가 쓴 뭐 대표적인 책 그러면 미어 크리스티아니티라는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그 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C.S. 루이스하고 저는 기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속이 시원한 내용들이 많아요. 믿음을 흔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 이성적인 책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성적인 책들이 나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명확히 봤어요. 믿음을 흔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요 이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머리 안 도는 애들이 더 예수를 못 믿는 거지. 정말로 이성적으로 냉철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오히려 그 믿음의 기반을 더 뿌리 있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감정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로마서 7장 같이 싸우고 있대요. 어떤 싸움이 있느냐? 두 가지 싸움인데 믿음과 이성이 한편이 돼서 싸우고 상상력과 감정이 한편이 되어서 둘이 막 싸우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 내 믿음을 흔드는 게 뭐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꾸만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상상력과 감성 때문에 그래요.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하죠. 또 거기다가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가을, 10월 달 되면 특별히 남자들 가을을 타요. 외로워 뭐 이러면서 불안해 뭐 두려워 혼자 그러면서 또 무슨 뭐 SNS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부정의 씨앗들을 막 뿌리고 다니죠. 그죠?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로워. 뭐 같이 어디 뭐 강이나 갈까? 뭐 이러면서 그죠?
근거 없는 감정, 이것이 이성에 근거한 신앙을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그 조이 데빈맨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상상력과 감정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상상력과 감정이 나를 뒤흔들겠습니까? 내 믿음을 뒤흔들겠습니까? 믿음을 흔드는 건 상상력과 감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는요, 상한 감정이나 아픈 마음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두커니 앉아서 잠깐만 생각하고 감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 마귀 장난에 속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을 작동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너무 쉬운 성경 읽지 말고요, 이렇게 복잡한 역대하 같은 거 읽으면서 줄거가면서, 그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있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었지? 54년이네. 뭐 빼고 더하고 막 해가지고 그때 아들은 몇 살에 뭐 임신을 하고 몇 살이 됐고, 착하게 복잡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드셔야 된다고.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요. 야,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승리를 이뤘구나. 내가 이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성의 근거를 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을 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놈의 감성, 그럼 감상 다 때려 부셔버려요. 특별히 남자들. 어디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눈물 흘리는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죠? 감상적인 얘기는 하고 있었고, 그죠? 목사님 뭐 바람 부는 뭐 어디 가자고. 안 가요? 내가 거길 왜 가? 지금 뭐 교회를 망치려고 그래요? 거기 왜 가? 내가 거기를. 정신 차려고 정신. 그죠? 제가 그 형제한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정도 가십시오. 정말로 머리 아픈 책이니까 정도 가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고 감상이 아니라 이성이 살아나고 믿음이 되살아나는 능력이 막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이나 아픈 마음에 내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맡기지 마십시오. 그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약속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이성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크게 우는 기도자가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럼 기도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앞부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실력을 기르는 모습이 있었고, 그 토대 위에 그 다음 뭐래요? 크게 우는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장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었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크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 누가 크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가 더 크게 나와요. 그죠? 그 위에서 기도할 때. 실력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매달리는 기도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크게 기도가 안 나와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약속도 안 붙들고 감상이 젖은 사람이 무슨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소연이지. 그냥 질질 짜는 울음이지. 울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약속 붙들고 하는 울음이 있고요. 하나는 감상이 젖은 눈물이 있다고요. 근데 이건 약속 붙들고 하는 눈물 아니에요. 큰 환란을 기도로 이기는 승리자. 이게 필요한 거죠. 솔직한 얘기를 하면 언제 눈물이 납니까? 저는 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 날 때 보면 말문이 막힐 때 눈물이 나요. 말할 수 있을 때는 눈물이 안 나요.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 자체로도 저는 완벽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그 어떤 통역 설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국 목사님이신데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통역하는 설교였어요. 근데 그 중국 목사님이 정말 진실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통역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분도 울고 통역하는 사람도 너무 우느라고 통역을 못하고, 그 통역이 안 되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화면이 성도들을 쭉 비춰주는데 성도들이 다 똑같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통역할 필요가 없구나.
눈물은 세계 공통어예요. 눈물을 뭘 통역해요? 가슴이 터지는 눈물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슴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변화시킬 때 새로운 언어법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에 통곡이 있는 사람, 가슴에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 유형들을 보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너무 없으니까, 거지같이 사니까 울었어요. 그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가서 많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민 가서 정말 힘든 성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가니까 거기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는 이민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또 남자들 언제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군대 가서 부흥을 많이 전거했습니다. 군대 갔더니 남자들이 다 울어요. 남자들이 울어요, 글쎄. 재밌어요. 뭐 별것도 아닌 설교해도 막 울어요. 약간만 감성적인 얘기를 하면 통곡을 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눈물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또 언제 울었어요? 일제시대 때. 핍박 속에 울었습니다. 그때 부흥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터져나오는 하나님 향한 통곡.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 갖추고 약속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이 있을 때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32장 21절 승리 모습 너무 간단해서 뭐. 왜냐하면 성경은 승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승리 묘사는 길지 않아요. 과정을 길게 묘사하지. 승리했다 그냥 한마디예요.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네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얼굴이 뜨거웠대요. 뭐 얼굴 팔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굴 팔려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누구의 아들이죠? 아들들이 죽여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자기 부하들 그냥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얼굴 팔려서 자기 집에 돌아갔더니 아들들이 죽여버리는 일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죠. 이걸 가지고 뭐 길기 날뜰 게 뭐 있어요. 영적인 파워 있으면 승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승패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더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고 헌신했는데 자꾸 이렇게 위기가 오나? 아, 위기가 오니 안 오니 그거 갖고 잠깐 믿음을 판단하라 그러지 말아요. 위기가 오면 어때요? 오면 이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져요? 위기가 와도 이기는 거 믿습니까?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거 믿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기는 거 믿습니까? 그거 즐기면 되잖아. 즐기면. 자전거도 마운틴 바이크가 있어요. 그건 일부러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위해서 만든 자전거예요. 그건 포장 도로 가면 신고서 안 가. 일부러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재밌어해요.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그 자전거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마운틴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에요. 위기 상황이 오면 신나는 거죠. 딴 사람들은 못 이기는데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일반 자전거 갖고 못 타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겐 마운틴 바이크가 있잖아요. 우린 이길 수 있다고, 얼마든지 달릴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요. 실력이 있으니까, 약속 붙으니까, 승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통 사람과 다른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만찬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존귀해지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위기, 난관들, 하나님 실력을 기르는 걸 통해서 또 약속 붙드는 걸 통해서 흘러넘치는 눈물의 통곡과 기도를 통해서 하여튼 이겨내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